220이야. 네. 어, 이거는 30만 원이야. 네. 제가 처음부터 네. 이 수업을 고가로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1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수강생들의 특징은 그 이제 1인 기업가를 이제 항상 얘기하면은 이제 블로그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1인 기업가에게 블로그라는 건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인 기업가에게 블로그란 네. 비서이자 매니저이다. 네. 지금도 네. 그 블로그를 보시고 네. 강의 연락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블로그에 제 과거의 기록들이 누군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바로 저예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네. 내가 이런 걸 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을 해놓으면 수강생이 질문했을 때 그걸 다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네. 콘텐츠로도 쓸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 저한테 보려고 하다 불러 쫓아 봐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거 하고 그쵸, 있구나 그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블로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2007년부터 이제 블로그 하셨으면 뭐 글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최근에 저희 연말마다 네. 블로그에서 네, 정상, 그 날 하잖아요. 네, 네. 마스터라고 아무튼 상위 10%에 들어간다고? 전 블로그로 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지금처럼 어떤 온라인 플랫폼 없을 때부터 블로그로 강의를 모집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하루에도 몇 포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블로그를 사랑합니다. 그 1인 기업가에게 블로그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우 그럼요. 근데 블로그 끝났다라는 말이 몇 년 전에 있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제 많은 1인 기업가들이 사실 뭐 블로그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놔요. 맞아요. 네. 그 블로그가 방치되어 있거나 하다가 많은 경우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블로그 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인스타라는 이제 짧은 어떤 글이 좀 더 유용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블로그의 기능을 몰라서 안 쓰시는 네.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글 쓰는 방법을 몰라서 네. 아. 네, 네. 그래서 항상 블로그 하면은 긴 글이야. 네. 근데 나는 글을 못 써라고 해서 못 쓰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블로그 운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의 핵심은 네. 계속 프로세스 이코노미 나를 보여주는 건데 네. 거기에는 완벽성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계속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저 오늘 이런 거 했어요. 네. 저 이런 거 할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여주면 되는데 되게 그 발행할 때에 뭔가 완벽하려고 하니까 두세 시간씩 쓰고 써도 찝찝하고 한번 쓰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다음에 쓰기 힘들어져서 안 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작가님이 현재 블로그 말고도 다른 SNS 네. 채널도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인스타그램, 네. 유튜브, 네. 그 다음에 요즘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 다음에 칼럼도 쓰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뭐 블로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네. 하고 계신데 네. 이 뭔가 SNS별 뭔가 차이점? 네. 뭐 분류의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유튜브는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저도 이게 라이브 방송, 저는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블로그는 정말 제 데이터를 누적한다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 모집글, 후기 네. 이런 것들 좀 사진과 글 위주로 네. 쓰고 있고요. 네. 여기에 스팟성으로 그다음 바로바로 네.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게끔 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짧은 글로 좀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프리미엄 컨텐츠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강의 때 말해야 되는 강의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 좀 가미해서 이제 구독형으로 프리미엄 컨텐츠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으뜸이 블로그인 건가요? 아, 기본 중에 기본. 네. 제가 먹여 살리는 네. 아이입니다. 네. 이제 1인 기업가로 이제 SNS를 막 활발히 하다 보면은 다음 단계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인 기업가가 이제 책을 쓰면 어떤 점들이 좋은가요? 1인 기업가가 책을 쓰면요. 네. 진짜 어떤 그 네.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강의 요청이 기업이나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저는 작가님 호칭이 아직도 저는 익숙하지가 않고 네네. 저 부르는 것 같지가 네. 않아요. 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특출난 어떤 강의가 아니라 네. 강의가 여러 하는 사람 비슷하게 있는데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뭐를 네. 보고 부르냐면 책을 썼나 안 썼나 네. 를 보고 좀 하시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내가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네. 몇만 부 팔렸는지는 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뭘 느꼈냐면 네. 그 이런 공공기관은 네. 네. 예산이 정해져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만 네. 거기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 조금 더 나오면 네네. 그런 거로 조금 그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은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좀 불려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네. 책이라는 요소가 판가름 된다. 안 쓸 리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이유이고 네네. 제가 진짜 현장에서 경험한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를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기획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이해라 그랬잖아요. 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를 표현해봄으로써 네. 아,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기 삶이 정리되는 게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죠. 예, 1인 기업가로서 강의한 사람으로서 네. 아주 좋은 또 홍보 마케팅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안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저는 생각이 의외로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책을 쓰지 않은 1인 기업가 네. 이 뭐 강사 시장이든 네. 뭐 1인 기업 시장이든 네. 이 세계에서 네. 책을 쓰지 않고 네. 살아남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네. 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튼 출판 시장이 되게 많이 더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네. 제가 2016년에 책 쓰기 수업을 듣고 또 그 당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아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세대들이 이 책 쓰기가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책 쓰기로 돈이 되니까 조금 본질을 벗어나서 그쵸? 아무튼 네. 책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 뭐 장단점을 떠나서 네. 그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쓰지 않은 사람들 입지가 좁아져 버린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나는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안 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또 네. 뒤로 밀려버리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쓰시면 좋겠다. 이제 책을 누구나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쓰면은 뭔가 탁월해 보이고 우수해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이게 다 쓰니까 이제 안 쓴 게 되버리면 오히려 더 네, 뒤로 가는 맞아, 느낌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제 기본이네요. 그냥 기본이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한테 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네. 그러면 저는 책을 써보세요. 책을 써보세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자아탐구하거나 네. 나찾기 하는 수업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뭐 검사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를 하시더라도 네. 결국 그 도구 중에 그런 검사에도 그런 수업에도 네. 글쓰기가 들어가거든요. 아티스트 웨이 모닝페이지 똑같은 거죠. 네네네. 나를 찾는 게 글을 써요. 네. 그러면 어차피 글을 쓸 거 그걸 모아서 조금만 기획을 하면은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나를 알게 되고 네. 책이 나오고 브랜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석몇조인 거죠. 네. 그 이제 1인 기업가의 주 수입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강의인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이제 1인 기업가들이 이제 자기 콘텐츠를 막 만들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사주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강의라는 네네네. 툴을 통해서. 네네. 이걸 처음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뭘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요? 네. 다 어렵죠. 내가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네네.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꾸려야 될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할까? 네네. 홍보도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 얼마를 받아야 될까? 모든 게 그냥 고민이시죠. 그쵸. 네. 근데 수강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네. 어쨌든 목액이 안 돼요. 목액? 목액 부분은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목액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한 명이 와도 하십시오. 오. 라고 해요. 네. 그 한 명을 감동시키면 네. 실은 그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지금도 아까 오는 중에 제 수강생 한 명이 네. 수업 추천했다고 네. 또 연락이 왔어요. 인간의 본능은 네. 좋은 것은 자꾸 공유하고 싶고 그쵸, 나누고 본능. 싶죠. 네. 그러니까 맛집 가면 아, 내가 맛있어. 그쵸.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마찬가지 자기 개발도요. 처음에는 제가 막 홍보를 하지만 나중에는 제 친구 누구에게 소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한 명 한 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제가 한 명만 모셔도 하세요. 네. 라고 하면 어 그럴게요. 당연하죠. 네. 라고 네. 하지만 막상 네. 한 명을 놓고 하려면 그렇죠. 네. 힘드시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시면 어떨까. 그 큰 산 한번 넘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한 명을 이제 모집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이게 좀 가장 이제 예민할 수 있는 가격 부분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이거를 뭐 5만 원을 받아야 될지 3만 원을 받을지 만 원을 네. 받을지 아니면 무료로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무료로 하면은 그래도 10명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만 원 받을 거 한 명 하느니 차라리 그 10명이라도 무료로 해서 받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이제 가격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면 뭐 모임 모집비나 네. 수강료를 처음 세팅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만 원이라도 네. 그래서 이게 2시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이제 내가 정하고 만 원이라도 좀 받으면 좋고 그럼 네. 대부분 이래요. 내가 처음이고 네. 그 초보인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니까 일단 제가 무료로 해볼까요? 무료라고 100명이 오나요?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국가 강의가 220만 원이에요. 이거 뭐 며칠 만에 마감되기도 해요. 제가 무료라고 사람들 많이 올까요? 비싸다고 신청 안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내가 리즈너블하다. 네. 근데 처음에 그 합리적인 가격 모르겠다라고 저는 어떻게 봤으냐면 통상 이런 수업을 한 사람들의 그 글을 찾아보고 모집을 네네. 찾아보고 얼마 정도 하는지 보고 거기에 좀 맞춰서 시작을 하셔라. 그럼 사람들이 요즘 프로 자기 개발러도 너무 많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비용은 이 정도 받는다 받지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시장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라. 네. 나랑 비슷한 콘텐츠 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네네. 아 근데 이게 그 1인 기업가들의 강연, 강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서비스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뭐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뭐 생산한 갤럭시 폰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을 정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시장 가격이 되지만 네. 이 서비스라는 건 같은 거, 같은 뭐 블로그 강의를 하더라도 A라는 하는 사람이 하는 블로그 강의랑 B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교 자체가 사실 맞아요. 어려워지는 건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가장 비싼 강의는 220만 원이고 또 저렴 강의도 뭐 몇십만 원짜리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 가격의 설정을 내가 어떤 건 비싸게 받고 어떤 건 싸게 받는 거를 네.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이런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그게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한 220만 원짜리 받게 된 거는 네. 난 4년 차 됐을 때 그 전까지 그 220만원짜리 강의가 처음에는요 네. 49만원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네. 75만원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110만원이었고 네. 220만원까지 올린 거예요. 네네. 근데 40 얼마도 실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 49만원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네. 그의 악의격인 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란 네네. 수업을 네. 무료로 진행했어요. 무료로 100명씩 네. 3번 정도 진행했어요. 와, 그러면 300명하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네. 아 사람들한테 이런 니즈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네. 그것들 계속 취합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가 쌓이면서 네. 이거는 이럴 때 이런 건 이렇게 에스테크를 커리큘럼 만들어낸 게 강사 과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 네. 만 원짜리가 네. 실은 저한테 영원이었죠. 영원짜리가 네. 22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하면서 네. 계속 강의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이거 아닌데 바로 저는 강의 바꾸거든요. 계속 개선을 하니까 네. 그게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49에서 75, 75에서 110, 네. 이제 220으로 네. 변한 건데 네. 이 과정 속에서 뭐 이게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게 변한 건가요? 강의가 바뀌기도 하고요. 네. 커리큘럼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자기 개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네. 서비스로 계속 넣어드리는 거죠. 제가 공부한 거를 바로 거기다가 투입시켜가지고 뭐 검사를 해드린다, 컨설팅을 해드린다, 이 수업을 제가 자격증을 추가해드린다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품, 뭐,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나 뭐 제공해주는 것들이 계속 변해서 가격도 변하는 거군요. 네, 본질적인 어떤 그 수업의 커리큘럼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네. 제가 수업을 하면 할수록 네. 아, 그때 얘기했던 게 네. 이런 부분 조금 더 최적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겠구나라는 네. 제 강의에 대한 노하우와 네. 그때 제가 1인 강사 생긴 노하우들이 네.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제가 뭐 매기는 거죠. 네. 이거는 220이야. 네. 이거는 30만 원이야. 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네. 몰랐던 거 알아서 내 노하우 알려주는 거고 네. 내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몇천만 원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가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럼 이제 49만 원짜리가 딱 예를 들어서 뭐 마감이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충분히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걸 이런 거 좀 바꿔가지고 개선시켜가지고 네. 가격 올려도 되겠다. 네. 이 생각에서 가격을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49만 원짜리 마감이 되니까 네. 이걸 그냥 계속 쭉 하면 계속 마감이 되겠다. 근데 맞아요. 굳이 이걸 올려가지고 이것도 75만 원 올리면 또 목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작가님께서 이제 내가 가격 올려도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확신을 줬던 건 네. 뭐냐면 네. 제가 처음부터 네. 이 수업을 고가로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220만 원짜리 받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은 저도 네.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220만 원으로 고가 과정을 만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버전 0.00001부터 네. 시작해 보는 거죠. 네.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었어요. 나는 뭐 얼마짜리였는데 왜 이거 해요? 네. 라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네, 네. 약간 저렴하게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다음 강의에 뭔가 추가되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 그 추가된 강의를 못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제 수강 50%. 아, 50% 할인해 주시는 거예요? 응. 또 듣게끔 한다거나 스텝제도 활용해서 네. 와서 공짜로 들으시게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니까 정리를 하면은 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수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 근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거는 첫 번째 개수. 네네. 뭘 알고? 아, 그쵸. 나를 네. 이게 무슨 수업일 줄 알고? 작가님을 믿는 거죠. 네. 그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저는 제 수강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네. 그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네. 개선해서 2회차, 3회차, 4회차 계속 하세요. 내가 잘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내 수업에 왔던 분들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 220만 원짜리 몇 주 강인가요? 이게? 5주야. 5주? 네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9만 원, 75만 원 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네. 이 가격의 저항선이랄까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 네, 없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이게 100달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누구에게나 이제 부담이 슬슬 가는 금액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작가님 피부로 느끼는 뭔가 그 뭐랄까 100만 원 미만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네. 그 금액이 이제 커졌을 때 좀 그 네. 수업에서 기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그럼? 오히려 네. 제가 그러잖아요. 무료라고 해서 몰려오고 비싸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인상의 기술 이런 것처럼 네, 네. 오히려 고가이기 때문에 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네. 저는 수업을 대신에 그런 고가 과정을 자주 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7만 원짜리 수업을 했는데 네, 수강생들이 네. 본인들 돈 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거 70만 원 이상 값어치에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7만 원에 만족했잖아요. 네네. 70만 원 값어치를 느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그 이상 가격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오시는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소수. 네네. 우리 마케팅 전략처럼 소수로 네. 해서 모집을 하고 네. 어떤 그분들이 가격 이상에 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마감이 빨리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액과 목액은 큰 상관도 없다? 없더라. 그래서 제가 수강자한테 제발 무료로 하지 마셔라 하면서 계속 보완하시고 금액 올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제 경험칙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제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 배출하시면서 네. 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1인 기업가로 성공하더라. 아, 좀 어떤 네. 공통점이라는 이런 게 있을까요? 네. 1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수강생들의 특징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낸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네. 보니까 처음에 네. 뭐 하겠어 라고 온 사람들이 그거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누군가와 막 이렇게 같이 뭐 활동하다 보니 네. 다른 데서 그게 더 많이 발현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봤어요. 결국 뭐냐면 그 길을 계속 가시면서 탐색해 보시고 실수도 해 보시고 네. 가다 보면은 결국은 동지를 만나고 자기가 실제 원했던 어떤 결과물보다 네. 더 잘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뭐냐면 그냥 일단 keep going 하시고 저는 네. 포기하지 않으시. 이게 나도 이런 대화하니 갑자기 되게 꼰대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본질은 네. 본질은 원래 이렇게 재미 없어요. 지루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더라고. 네, 맞아요. 어, 그렇죠. 네. 결국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결국 그거예요. 그냥 꿈 이룰 때까지 이루면 네. 꿈꾸면 생명에 꿈 이룬 거예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벌써 끝이에요? 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자리를 네. 통해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지금도 성장형입니다. 제가 1인 기업과 처음 했을 때, 3년 차 때, 지금 5년 차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또 제가 몇 년 지나면 다르게 좀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이 미숙하고 좀 그랬을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1인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회사를 그만둬야지만 내가 퇴사를 해야지만 개인 사업을 해야지만 1인 기업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간판, 네. 이름 이름 자체가 자신의 1인 기업 간판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내가 학생이면 학생, 주부, 회사에서 맡은 일 다 해내시는 것부터 네. 결국 자기가 맡은 일 잘 해내시기 전에 1인 기업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좀 1인 기업과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